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울산과학대학교가 로봇 응용기술 교육센터를 만들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자동화된 기기 속에서 물건이 쉴새 없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공정에서 모아진 데이터는 빅데이터로 축적돼 인공지능으로 분석합니다. 제조업 기반 울산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공장. 이와 함께 이를 유지하고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가 로봇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교육센터에는 다관절 로봇 모형 라인을 설치해 실제 스마트 공장 공정과 유사한 환경을 갖췄습니다. 로봇 초기 설정과 체계화 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센터에선 운용 기술 교육과 더불어 유지보수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로봇 빅데이터 활용 기술 교육 등 교육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봇을 다루는 또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울산과학대는 시설 개소와 함께 현대 로보틱스 등 연계 기업과의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현재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관련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로보틱스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기반의 제조 및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번 교육센터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에 마련된 로봇 응용 기술 교육센터는 오는 하반기부터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스마트 공장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육센터가 인력 양성의 한 축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